이제 종목 장세가 끝나고 시장 전반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IT 섹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영 좋지 않습니다. 자, 애플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 최문성 원장님 어떻게 네. 삼성전자를 대응해볼까요? 저는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약 7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신문에 크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계속 18년 동안 전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 신문이라든가 19년이죠. 작년에 18년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또 이렇게 신문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5만 원대에 매수하신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개인들 분께서 7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눈물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42,000원 정도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은 거의 20% 정도 손실이 나는 거 뭐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그때 280만 원짜리를 5만 원대 주니까 너무 싸게 보였거든요. 50대 1이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 280만 원 했대 이 가격이 이제 월봉인데요. 시작하는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가격. 그래서 제 경험상 보시면 이 주식이 불과 한 4, 5년 전에 60만 원대 있는 주식이 다시 올라와서 110만 원, 120만 원에서 놀다가 다시 28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60만 원짜리 있는 주식이 28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40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또 120만 원 할 때부터 280만 원 갔기 때문에 거의 150% 정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5만 원짜리 이게 35% 정도 빠지지 하지만 저 바닥 대비 봐서는 많이 올라온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예전에 뭐 3만 5천 원 간다, 3만 원 간다 말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전고점 예전에 280만 원 할 때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한 달 전부터 나와서 작게 작게 한 10%씩 먹으면 수익 내고 좀 단기 개념. 그래서 손실이 났더라도 절반은 팔고 절반 다시 이제 여기서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절반은 여기서 잡아서 10% 수익 내고 팔고 또 절반은 현금화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또 이번에 여기서 한 3만 8천 원에서 잡아서 다시 팔고 이걸 반복하신 분들은 지금 원가가 됐습니다. 원금 회복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상은 한 4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 4만 8천 원, 5만 3천 원 간다. 그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아쉽더라도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거의 20% 정도 지금 현재 그 손실을 나 있는데 한 44만 4천 원에 오시면 한 15% 정도 손실을 하겠죠. 그래도 어딥니까? 10에서 15% 손실을 했으면 절반 끊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절반 잡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물타기 한 다음에 다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 한 두세 번 하시면 좀 원금이 될 것 같고요. 현대 그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보시면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 기아차 보시죠. 아주 이제 자리가 좋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로 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렇게 아주 힘이 좋죠. 또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이런 3인방이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제가 말한 식으로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원금이 오면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수소차 위주로 좀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올해 우리 시청자님들 수익 내는 데는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수소차 모멘텀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좋은 거 다 알고. 근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종목을요? 현대차, 기아차, 수소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요. 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한 5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도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 원짜리가 5천 원 와서 이제 7천 원대 왔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현재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수소차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나 또 이제 경제부총리께서도 계속 민다, 계속 이제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확대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7조 6천억을 수소차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4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장을 끌어왔으면 지금은 이제 좀 지는 애죠. 지는 애인데 현대차 기아차는 뜨는 애입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뭐 한 50% 올라왔으니까 아직도 50% 올라갈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9만 원에서 12만 원 왔는데 저 고점 대비 한 16만 원 됩니다. 물론 곧 진짜 고점 한 26만 원 되는데 이 부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기아차를 한번 좀 보시자면요. 예, 기아차도 월봉상 보시면 얼마짜리입니까? 8만 원짜리가 3만 원대 와서 다시 상승하는데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향후. 그래서 이런 종목 4만 원에서 5만 원만 가도 한 20, 30%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량주를 하실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 또 코스닥 급등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수소차로 그렇게 좀 바꿔 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